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정신질환에 친구가 있으면 일단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 스스로의 입장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신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상담가를 찾는 경우가 아닌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기의 증상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증상에 대해서 외부와 차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한 것은 주위의 분들이 정신상담가를 만나도록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혹시 이러한 증상을 말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상담가를 찾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라는 권고에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겐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 설득은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초기 단계라면 옆에 분들이 잘 설명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환자에게 잘 설득해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게 되면 매우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면 입원을 통해서, 인페이션을 통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가족 성원들과 이웃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는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고를 부정하고 환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환자는 이웃들로부터 이격되어야 하고 외부와 차단된 격리 필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이 가끔 약물과 관계된 경우라면 격리 치료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정신상담 사회사업과 사이케트릭 소셜 워커라고죠. 심리치료사 사이케트리스트들 계시고 정신과 의사 사이케트리스트 등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병원이나 클리닉에 출근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단 정신건강을 스크린하게 되면 분야에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 직종과 업무, 부부 또는 성에 대한 분야, 노인 등 그 대상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과 처방을 통해서 조기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상담가를 만나기 꺼려지는 경우라면 각 병원이나 그룹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사에서도 정신 전문가들이 결성한 한미정신건강협회, Korean American Behavioral Health Association, CABA라고 합니다. 347-831-4475로 연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홀리네임 병원 한인 프로젝트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강해서 크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KCS에서도 한인들의 정신건강진료소 개설을 뉴욕주 정부로 인가를 받았고 수개월 내에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치료하는 일은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그러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숨겨야 할 질환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서양에서처럼 일반병을 치료한다는 관점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육체, 가정, 사회는 건전한 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